잡으시고 상대방 이손 이손에다가 라펠을 뽑아가지고 라펠 뽑아서 얼굴 맞고 있는 이 팔꿈 위쪽 팔뚝으로 이렇게 얹어주세요. 얹고 왼손이 라펠 엄지 쪽 바톤 교체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상대방 이 손 이렇게 잡아당겨서 어깨로 얼굴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게 목에 밀리고 들어오면 오른손으로 라펠 뽑아서 고개는 이렇게 앞에 보지 말고 라펠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옆목으로 이렇게 바 디펜스 해주고 팔뚝 위에 라펠 얹자마자 손 바꿔잡고 손을 내 얼굴 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어깨로 눌러주시는 거야. 이렇게 눌러줄 때 체중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이 압박해 볼게요. 자, 이거 한 번씩 해보죠. 자, 이제 이 라펠 이렇게 뽑아서 얹었죠. 이렇게 얹고 잡아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 손 빼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팔 보시면 이 팔뚝이 배 앞에 들어왔죠. 네, 이 오른발로 삼두박근 밑을 밀어서 팔꿈치가 내 배꼽 앞에서 빠져나가게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세되게끔 만들 거예요. 왼발 빼서 이렇게 밀어내서 팔꿈치 이렇게 나가게 하면 돼요. 나갔으면 이제 오른쪽 무릎이 상대방 복부에 올라가요. 왼쪽에 체중 싣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자마자 이 오른발을 여기다 갖다 댈 거예요. 오른쪽 뒤통수 같이 끌어안고 바로 올라가서 꼬집어주면 돼요. 이렇게. 꼬집어주고 이제 왼손 놓으면 돼요. 왼손 놓고 왼쪽 손이 내 허벅지 왼쪽 허벅지 허벅지로 가요. 꼬집은 상태로 그냥 오른쪽에 체중 싣고 체중 싣고 왼쪽 무릎을 귀 옆에다 갖다 대요. 이게 정강이를 나 무릎 조이면서 배 내밀면 이게 안 봐. 다리 넣었죠. 이렇게 팔까지 집어넣고 이제 왼발로 이 삼두박근을 밀어서 이렇게 만세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왼발을 오른발 쪽을 붙여 붙였다가 무릎으로 허벅지로 삼두박근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내고 이제 오른쪽 무릎이 배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서 오른손의 뒤통수 이렇게 당겨주고 자 오른발을 깊게 넣어서 뒤로 넣어서 삼각형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왼손 놓고 허벅지 잡고 그 다음 오른쪽 허벅지에 체중 싣고 왼쪽 정강이를 귀 옆에 갖다 대요. 이 팔 옆에 이렇게 갖다 대요. 그 다음 허벅지 조이면 안 봐요. 잡아주고 팔 치우고 무릎 올리자마자 머리 당기고 조이고 손 놓고 허벅지 손 베이스 오른쪽으로 체중 실어서 가슴 눌러주고 왼발 정강이 세우고 무릎 조이면서 배 내밀면 이거 한 번씩 해보죠. 팔도 다 치우고 라펠까지 이렇게 잠궜어요. 이렇게 잠그고 팔을 이렇게 왼발로 이렇게 왼쪽 다리 무릎으로 찧어서 이렇게 올려요. 자, 무릎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거 띄우고요. 이거 팔뚝으로 뒤통수 땅 띄우면서 같이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고 뒤꿈치가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는데 내 중심선이랑 입은 어깨 라인이랑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일자가 돼요. 일자가 될수록 이게 안바가 잘 되고 입은 중심선이랑 내 중심선이랑 만나기 시작하면 안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엉덩이가 이 아래쪽 겨드랑이에 꽉 껴야 돼. 회전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 엉덩이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이 안바가 잘 돼요. 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쪽 브릿지 하면서 튕기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회전이 안 돼. 그러면 왼발 짚고 오른발 뒤로 넣고 이 무릎이 어깨 위에 올라타요. 측면에 있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잠그면 어깨가 안 잠겨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 허벅지가 이 어깨 위로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안 올라가죠? 내 오른쪽으로 회전되면 돼. 회전되면 다리가 옆에서 측면에서 어깨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잠긴다고. 그래서 트라이앵글 하면 아니면 트라이앵글이나 겨드랑이 안바가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 다 쭉쭉 찌우고 여기까지 다 잠겼어요. 이렇게 잠기고 다리 올라가자마자 여기 위에 얹는 거예요. 이렇게 얹을 때 팔뚝 당기면서 이렇게 딥. 이제 상대 브릿지하고 치면 올라가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거 유지하고 뒤통수 유지하고. 자, 오른발은 어깨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을 회전할 거예요. 회전. 회전하고 이 옆구리에서 어깨 위로 이렇게 옆구리에서 어깨 위로. 자, 이거 눌러주고 이 왼발이 올라타고 조이면서 트라이글 밀면 안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팔 감아주고 잠궈요. 이렇게 잠그고 이거 당겨서 어깨로 톡 눌러주고 나 왼발로 팔 치우고 오른쪽 팔 올라가자마자 이 팔에 잠긴 팔에 올라가서 뒤통수 들어주고 뒤꿈치가 딥으로 들어가. 안 받치려고 했더니 뒤집어. 뒤집으면 여기서 눌러주고 오른손이 다리나 겨드랑이 언더를 파요. 이렇게 언더 파고 이 발 누르면서 회전 측면에서 위로 이렇게 측면에서 위로 할 때 보시면 내 엉덩이가 빠져나와요. 이쪽 빠져나오고 잠그고 트라이앵글 머리 틀면 안 봐. 이렇게 한 번씩 쫙 이렇게 잠가놓고 팔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팔뚝 위로 이렇게 얹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넓게 잠기는 게 팔이 잘 안 빠져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얇게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손목 근처에 잠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팔꿈치를 손은 그대로 두고 팔꿈치를 물고기 꼬리처럼 이렇게 흔들면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팔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빼려고 했죠. 안 빠지죠. 그래서 팔꿈치를 흔든다고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빠지면 또 빠져요. 지금 방금 이스케이프도 배웠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이스케이프. 자, 여기서 이 오른손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안으로 상대방 뺐던 손 안으로 내 손을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 손을 내 왼쪽 어깨에 있는 목 쪽에 갖다 대요. 이렇게 목에 왼쪽 어깨에 있는 목에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고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할 거예요. 이 오른손은 누르고 이 오른손 누르고 누르면서 팔뚝으로 이 라펠을 당겨요. 이거 라펠을 오른손 누르면서 당겨줘. 이렇게 그러면 초코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기 하자. 내가 여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 몸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손을 한 번에 방금처럼 손 밑에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 빠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빠져. 그래서 손을 턴다고 이렇게 털어서 나온다. 털어서 이제 오른손이 이 안을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 손 반대 내 몸통 쪽 앞에 있는 목에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고 왼손 팔꿈치를 나한테 당기고 이거 당기고 오른쪽 손은 누르면서 팔뚝을 나한테 당겨. 이렇게 그러면 초코가 이렇게 들어가. 이거 한 번씩 쫙 똑같이 팔 잠궈놓고 팔뚝 잠궈놓고 가면 지금도 얇게 들어가. 이렇게 얇게 들어가서 압박하고 있는데 상대가 팔 털어서 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라펠이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들어가기 쉽죠.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잘 들어간다고. 이렇게 근데 공간이 안 날 때가 있어. 이렇게 내가 볼 때도 안 나. 지금 들어가다가 여기 걸릴 것 같아. 오래 이렇게 걸릴 것 같아.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손이 이번에는 앞으로 들어가. 이렇게 앞으로 앞에는 잘 보여. 이제 왼손이 이 C자 그립으로 여기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가 잘 보여. 이렇게 이 뒤쪽보다 뒤쪽은 이 라펠 치마 부분이 보세요. 이 치마 부분이 넓게 퍼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손이 들어가다가 막힌단 말이야.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라펠 앞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서 야구 배트 잡듯이 잡아.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잡아주고 오른쪽 무릎이 올라갔다가 이 팔을 누를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리온벨리 포지션 잡고 오른쪽 무릎이 이 팔뚝을 이두 밖으로 눌러주고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이 어깨, 내 팔뚝하고 상대방 어깨 사이에다 찍어. 발 빼고
여기다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면서 왼쪽 무릎을 여기다 갖다 대요. 상대방 귀 옆에, 여기 땅에다가 갖다 대고 이 허벅지가 허벅지로 여기 밀어주면 돼. 살짝만 밀어주면 돼. 그래서 남북 가서 베이스볼 축구까지 해주십니다. 자, 팔이 이렇게 잠겼어요. 근데 빠졌어. 빠졌는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안 나. 너무 내가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가 안 날 수 있어. 그러면 이 오른손이 앞으로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고리가 이렇게 보여요. 바로 보여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 야구 배트 잡듯이. 니온벨릭 하고 오른발로 이 막고 있는 이 골반 막고 있는 이 팔을 눌러줄 거예요. 이 무릎으로만 누르면 안 돼요. 발목 사이에 다 껴야 돼. 발목 사이에 팔이 껴야 돼. 이 오른쪽 팔꿈치가 쓸어 내려가. 이렇게 해서 턱 아래로 내려가게. 그리고 턴. 머리 받고 여기서 머리 손이 이렇게 머리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눌러주면 베이스볼 점프. 굴러가도 베이스볼 점프. 제 라펠도 이렇게 열어놔요. 트랩을 몇 개 두고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상대방 라펠 뽑아서 얹으려고 했더니 상대방 안 두거나 또는 높게 다 밀어서 너무 높게 높게 하면 팔이 안 걸쳐지죠. 이렇게 안 걸쳐져요. 이렇게 걸쳐지지가 않아요.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이게 앞으로 가 있어도 여기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좀 더 펴지고 있으면 이제 각이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 그러면 오른손으로 라펠, 내 라펠을 잡아야죠. 오른쪽 라펠, 라펠 잡아. 이 라펠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요. 끝부분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이 손이 이 골반이나 이 무릎을 살짝살짝 밀어줘요. 그리고 앞으로 내 체중 왼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이분은 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몰라.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시선이. 상대가 밀 때 바로 이 한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이렇게 넣고 왼손을 전달. 왼손 전달하고 왼손 팔꿈치 당기면서 왼쪽 귀를 이 왼손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왼쪽 귀를 이분 이 위쪽 가슴에 갖다 대. 배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내 머리가 배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윗가슴에 갖다 댄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 턴. 이쪽 남북으로 턴. 여기서 손 집어넣었던 손을 빼서 골반을 막아주고 왼쪽 귀를 내 배 앞에 있는 가슴에 갖다 대고 남북에서 반대쪽 사이드로 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닌자 초커 잘 됩니다. 자, 팔도 가져올 때 뭐 너무 높아. 내 라펠을 잡고 상대방 팔을 다리를 밀어줘요. 반대쪽으로. 안 그러면 이 엉덩이가 저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히비스캡이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이발 짚고 이발 짚으면 반대쪽 엉덩이 나가는 거예요. 엉덩이 빠져나가서 니실드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니실드 못 들어오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 상대방이 이스케이프 하려고 도망갈 때 집어넣고 잡아주면 돼. 이렇게. 나 이거 당기고 당길 때 이 손이 빠지자마자 골반 막아야 돼. 이렇게 빠지자마자 이제 골반 막고 왼손 당겨. 이렇게 당기고 왼쪽 귀를 하체 쳐다보면서 가슴에 갖다 대고 턴. 그리고 왼발이 얼굴 앞에 넘어가자마자 살짝 밀어주면 돼. 이렇게 밀면서 턴 하시면 돼. 자, 라펠이 안 돼. 내 라펠 살짝 잡아주고 밀어줘. 또 이스케이프 할 때 찌르고 잡아. 손 놓고 반대쪽 골반 이 팔 당기면서 이렇게 당겨주고 귀 갖다 대고 턴한테 이 왼쪽 발이 반대쪽 어깨 맞고 회전. 이거 한번 진짜